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네, 투문 여러분, 저희 원어스가 첫 온라인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와! 예! 네, 원어스 포러스트 원택트 라이브 크러쉬 원어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네, 오랜만에 달님들을 볼 생각에 너무 설레는데요. 네, 저희만큼 우리 투문 여러분들도 엄청 기대하고 설레어 하신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트윗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그럼 한번 볼까요? 예. Yeah. 우리 곁에 쌤 거기 주셔서 고마워요.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사랑을 꼭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영원히 함께요. 꼭꼭꼭 알겠죠? 꼭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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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으면 큰일 났어 저 형. 치킨. 네. 아. So shy. 이거 대신 읽어드릴게요. 이건 아니지. 이 남자가 제 세상을 밝게 빛내줘요. 아. 이건 아니지. 감사합니다. 건강이는 태양이었다. 어, 드디어 소호한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왔네요. 오. 아. 저희 공연명이 크러쉬 온 어스잖아요. 근데 크러쉬의 뜻 중에 짝사랑하다라는 뜻이 또 있대요. 그래서 되게 나름 잘한다. 영어로 언어유희를 하신 것 같아요. 크러쉬. 되게 센스 있는 글. 천재 투문이네. 네. 페페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저를 봐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런 눈빛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제가 그냥 페페가 되어도 될까요? 그런데 아, 지금 한번 봐주세요. 페페 바라보는 눈빛. 페페 바라보는 눈빛.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저 형 누가 자기 페페 만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한국어로 써주셨어요. 오빠, 전 오빠의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늘 웃음 간직해주세요. 딱 간직만 항상 하게 해달라고. 간직만 해달라고 말씀해주시네요. 언니 이제 계속 웃어요. 간직만 해야 돼, 간직만. 보여주지 마요. 오, 되게 귀여워. 약간 시 같은데? 시처럼 낭독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Let's go. 건이는 누구인가? 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굿이 되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허기를 채워주는 빵이 되고 아예 빵! 아예 빵! 죽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과 같은 존재입니다. 건이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가 말하면 저는 듣고 그가 명령하면 저는 따르고 그가 천 명의 팬이 있다면 저는 그들 중 한 명이고 그가 존재하지 않으면 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표현이 종교적이네요. 약간 그 여기가 약간 교회가 된 것 같은 좀 건의교가 된 것 같은 믿습니다. 그만큼 많이 좋아해 주신다는 뜻 같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달림들을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오. 레이븐! 나도 영주야 항상 고맙고 사랑해. 6000일, 6만일, 60만일까지 함께 하는 거야. 하는 제가 거야. 최근에 투눈 이름 생긴 지 600일 됐었잖아요. 맞아. 축하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래오래 함께 하자는 얘긴 것 같아요. 사랑해. 60만일이구나. 60만일. 맞아요. 네, 아니 어떻게 더 잘생겨지기만 하냐. 제 얘긴가요? 그렇게도 하네요. 미모로 천사라는 걸 입증해주고 있는 미카엘, 우리 무쪼 항상 우리 어스를 곁에서 빛나게 밝게 빛나게 하는 투문이 될게요. 정말 고맙고 사랑해. 무쪼가 뭐야? 형 무쪼는 또 뭐예요? 무쪼? 형이 또 지은 거 어디 묻었다. 아니야, 내가 짓진 않았는데 무다리 아마 내가 보기엔 그거 같아. 뭐 멋쪼를 약간 이렇게 언어 유의하신 게 아닐까? 멋쪼 언어 유의 역시 래퍼 이름 명절에서 어떻게 되냐? 이거는 영어로 된 것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I love you, keep me awake. Oh my god. 빨리 깨워주세요. 빨리 깨워주세요. 그러면 환웅표 모닝콜 한번 갑시다. 와, 잠자는 서비스 공주. 네. 아우 예. 예. 영원히 잘 모르고 있어. 아무튼 모니로. Yeah, morning kiss. Oh. Good night. 이거 뭐야? 기껏 깨워놓고 왜 방송을 잘해? 내가 부끄럽거든. 다시 재워. 내가 부끄럽거든. 다시 좀 들어요. 언어가 미국도 영어를 읽어줘. Oh no, sorry.
어우, 길게 보내주셨는데요. 환웅이가 나타나는 순간 내 하루는 완전히 바뀌어버려. 가끔 드는 생각은 환웅이는 내 인생을 더 빛내주러 온 천사인가 싶어. 너의 사진을 볼 때면 바보처럼 핸드폰을 보면서 웃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보살펴줘요 내 사랑. 오! So sweet, I'm so touched.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영어 되게 영어 잘한 척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Oh, sweet, I'm so touched. 다음 시온이 맞아요. 너를 위한 태양이야. 아 사진을 같이 첨부해 주셨어요. 넌 나의 태양. 너를 위한 태양이야. 항상 편하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앗 잘생겼다는 점 잊지마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진까지 같이 이렇게 또 첨부를 해주셨네요. 진짜 이쁘다. 저 또 황금 뭐 시온이 사진이 아니면 태양이. 아 그 밑에 태양 사진. 아, 고마워요. 너무해. 색감이 와 사진 잘 찍으셨다 되게. 우리의 남친 짤 공급자 손동주. 와우.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분발하세요. 분발하겠습니다. 단체. 이것도 난, 약간 언어 유희인가 보다. 난 너희들을 짝사랑하고 있어. 이거 크러쉬. 크러쉬 on you. 와.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그럼. I have a crush on you all. 오. 또 거의 사진이지. 오른쪽은 저 표정으로 읽어줘요. 저건 아니지. 저것 따라해. 오른쪽은 환웅 형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맞아. 아, 아 저 그때야. 우리 콘서트 준비할 때. 아 그러네. 저게 눈 최대로 크게 뜬 거 맞지? 너 조용히 해봐. 잠깐만 조용히 해봐. 잠깐만 원희 공연 때처럼 신곡 공개할 것 같지 않나요? 안 나요? 저게 저 눈빛이 뭔가 다 때려 부술 것 같은 눈빛이에요. 신곡 무대 최초 공개? 이게 무슨 일이래? 저는 똑같아요. 너무 귀여워. 뭐야 나 표정으로. 사진 짱 귀여워. 내가 뭐 먹고 있어? 아니 손톱으로 뜨는 거야. 이 트윗을 5700번째 트윗으로 게시하려고 최근에 글을 올리지 않았죠. 그런 거죠? 오. 저희 원어스가 5700개 이상의 트윗을 벌써 작성을 했습니다. 와 진짜. 많이 올렸다. 그니까. 5700개나 있어? 5700. 근데 저게 딱 어제 700번째라는 거잖아. 저 사진 올린 게. 아, 진짜? 우와. 사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몰랐는데 이걸 또 알아주셔가지고. 저희 다 알았어. 우린 다 알았는데? 일부러 아, 그렇게 알았잖아요. 지금이 몇 개 됐지? 지금 이제 5000... 그지요? 5700 몇 개 됐을까요? 저희가 놓친 이런 사소한 포인트들까지 달님들이 잡아주신 것 같아요. 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오. 아, 정말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는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크러쉬함을 마음껏 뽐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만큼 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더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꼭 지켜봐주세요. 파이팅! 네, 그리고 원어스의 첫 번째 올댓트 라이브 크러쉬 온 어스에서 전 세계 많은 투문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콘서트는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마이뮤직 테이스트의 라이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콘서트는 꼭 만나요. 네, 그럼 지금까지 원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soon, 투문. See you soon. Bye bye. Bye bye. I'm not a name.